예, 그럼 이번에는 그 노드.js를 통해서 할수 있는 아주 재밌는 기능, 뭐 꽃이죠, 꽃. 노드의 꽃이라고 꽃. 할수 있는 어떤 아, 우리가 장미 소위 같은 거. 예, 실시간 웹이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사실 거기 추세에 맞물려서 노드.js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페이스북의 실시간 알림이나 네. 채팅 같은 것들을 이 노드.js 이용하면 좀더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고필님이 준비를 하셨고,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 한번 소켓 아이오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은 웹페이지를 띄우고요. 뭐내 차라고 써나요? 죄송합니다. 스페이스가요? 이거요. 네, 홈페이지 주소는 이름 좋네요. 홈페이지 주소는 소켓.io고요. 예. 네, 여기 가보시면은 이제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한 서버 사이드 코드와 클라이언트 사이드 코드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매우 간단하죠? 무슨 개발 홈페이지가 이렇게 이쁜가요? 네, 뭐 디자인 잘 됐네요. 소켓.io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예. 그 이제 보통 풀링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웹소켓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서버와 클라이언트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걸 제공을 하냐면, 그 웹, HTML5에서 지원하는 웹 소켓이나요? 아니면 만약에 웹소켓 쓸수 없는 옛날 브라우저라면은 뭐 AJAX 롤 풀링이라고 해서 파일을 이렇게 계속 보내는 척 하면서 붙잡고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써준다거나, 아니면 아이프레임을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플래시 파일 하나 업로드 해가지고 플래시 파일에서 이렇게 그 소켓을 열게 만든다거나. 뭐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푸시 그렇죠. 기능을 제공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브라우저 어떻게 접속했고 어떤 방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 개발자가 알 필요가 없고요. 왜냐면은 그거는 소켓.io가 서버 단과 클라이언트 양쪽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 모두를 알아서 연결을 해주고요. 대신 이제 개발자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건가, 메시지를 받으면 어떤 걸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그 소켓 IO란 요 홈페이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홈페이지인가요? 이 홈페이지요? 예. 홈페이지 자체는 그냥 뭐 라이브러리를 네,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건가요? 제공하는 홈페이지고요. 노드.js와 관련된 라이브러리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 사실 노드.js뿐 아니라 뭐 자바라든 어떤 몇몇 가지 몇몇 더그 다른 언어에서도 소켓 아이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킹해서 서버 사이드만 다시 짠 경우가 있고요. 예. 클라이언트 단과 서버 사이드를 양쪽이 모두 제공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일 수 있는데, 푸시와 폴링이라는 개념이 있을 건데, 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푸시 기능이죠. 풀링은 푸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기술이고요. 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일종의 푸시죠. 서버 사이드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게 어떤 일을 처리해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URL을 입력하면 네. 이제 서버 쪽한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보통 폴링이라고 부르고, 네. 그리고 서버가 반대로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데이터를 강제로 써주는 거, 이를테면 페이스북에 있는 알림이나 채팅 같은 것들 서버가 강제로 써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푸시라고 한다라는 점을 일단 알아두시고, 요 소켓 아이오는 바로 그 푸싱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EX1 그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예. EX1 프로젝트를 한번 채팅 서버로 바꿔보죠. 알겠습니다. 코드를 하나씩 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EX1 폴더에 들어가서요, NPM을 이용해서, 잠시만요, NPM을 소켓.io를 설치를 하고요. 저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소켓 아이오를 인스톨하는 거군요. 네. 예. 그리고 저 소켓 아이오가 그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드 전부 다 제공하는 건가요? 네, 클라이언트 코드와 서버 코드 모두를 양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버 사이드부터 먼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익스프레스 모드만 불러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소켓.io를 추가를 해주고요. 키보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들 제 키보드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네,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소켓 소켓 아이오. IO도 지금 리카이어로 모두 로딩을 하는 거군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할 일은 여기 지금 크레이트 서버가 서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네. 서버 만든 거에 소켓 보드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SIO라고 그냥 저는 주로 이름을 그냥 붙이는데 SIO IO. listen. 그럼 저기 있는 그 앱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그 익스프레스 웹 엔진이 만들어 준웹 서버가 들어가는 거고, 저 SIO에는 이 소켓 IO가 만들어 준 소켓 서버가 들어가는 거군요. 네, 인자로는 그렇습니다. 앱을 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요, 소켓 아이오가 어떤 일을 할지를 정의해 주는 건데요. 라우트 뒤에 적죠. 네. 소켓 아이오가 이제 할 일을 적어줄 때는요, 이제 소켓 우선 적고요. 이벤트를 정의하는 거군요. 네, 커넥션 그렇습니다. 됐을 때 어떤 일을 한다를 콜백으로 지금 정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소켓이라고 하는 인자를 봤네요. 네. 푸라는 명령어가 들어오면 이런 뜻입니다. 데이터를 푸라는 명령과 함께 데이터란 말이 들어오면 사람들에게 외쳐라라는 말이죠. 바라는 명령과 함께 데이터를 바로 다시 전송해 줍니다. 저 푸는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데이터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어떤 파라미터 같은 건가요? 파라미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것들을 소켓에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밥을 먹어라, 뭐 잠을 자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듯이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해 주는 관련.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내용이 왔는지를 서버에서 볼수 있게 이제 로그를 남기게 하고요. 네, 이렇게 해주면은 서버에서 해줄 작업은 끝납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요. 소켓아이오를 이렇게 그 모듈을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앱, 그 소켓아이오를 그 익스프레스 앱과 연결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SIO 서버, 그 소켓아이오 서버가 할 일은 어떤 푸라는 명령이 들어오며 사용자들에게 바라고 외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함께. 네, 이렇게 해서 서버 사이드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게 실제로 모든 접속해 있는 그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들한테 어떤 이 데이터를 네, 이렇게 전송 토스, 전송해 주는. 일종의 토스죠. A가 받아서 다시 B, C, D에게 연결해 주는. 그렇군요. 이제 클라이언트 단을 한번 작성을 해보죠. 네, 이번에 그러면 클라이언트 단을 한번 만들어 보죠. 웹페이지를. 네, 일단은 그 제이드란 템플릿 엔진을 쓰고 있는데요. 익스프레스는 그첫 번째로 내부에 있는 걸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를 짜고, 그 다음에 다시 외부에 있는 제이드 파일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 아래에 보시면요,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index.jade는 index라는 그 페이지의 안부, 그 속을 채우는 제이드 파일이고요. 겉은 레이아웃은 뭐 스크립트라든가 이런 외부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수정을 조금 했는데요. 아까 원래 여기 express, 뭐 hello to express 뭐 이런 부분이 출력된 부분, 이 부분입니다. 먼저 지금 보시면 h1 equal 뭐 chess serv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이따가 이제 HTML 소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h1으로 감싸진 chess server라는 타이틀입니다. 헤딩 태그로 감싸진 네. 채트라고 하는 서버가 콘텐츠로 들어가나 보네요. 네.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럼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게두 개거든요. 그 chat이 출력되기 위한 div하고요. chat 필드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 다음에 그 텍스트를 입력할 인풋 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HTML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요? 네, 신기하네요. 딱세 줄이면 이러면 끝납니다. HTML 된다고요? 네.
진짜요? 그럼 해보죠. 아, 일단 이퀄은 잘못 넣은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이퀄은 네. 필요 없다. 이퀄은 필요, 이퀄은 변수를 넣을 때 원래 넣는 거고요. 예. H1 그냥 감싸지려면 스페이스만 주시면 됩니다. 예, 실행해보죠. 네. 한번 이 상태에서 잠깐 실행을 해볼까요? 아, 에러가 났네요. 끊어야겠죠? 네,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되고요. 예. 아까 이거 좀. 예. 뭐 아무거나 아니 왼쪽 거. 네. 네. 해서 아까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작성한 HTML 코드. 코드를 한번 볼까요? 페이지 소스에서. 네, 코드가 별로 웃기가. 이게 네 일렬로 이렇게 작성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긴 조금 안 좋고요. 웹 디벨로퍼에서 보는 게 좀 아, 요소 검사 파이어버그 있으니까요. 네, 요소 검사로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HTML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졌고, 네 여기 H1 태그 안에 채 서버라고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채 아. 필드 만들어졌고 턱도 만들어졌죠. 아주 최소한의 그 코딩만으로 HTML 코드를 만들어주는 게 JADE. 네, JADE 다시 line. 어 흥미롭네요. 오할 지금. 네. 이걸로 하면 코딩량이 많이 줄어드나요? HTML 코딩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특히 그 어떤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네. 그 코딩스럽죠. 이건 Node.js의 독점적인 기술인가요, 아니면? PHP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티랑 스마티 같은 템플릿 엔진은 또 다르고요. 네, 조금 많이 성격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다시 진행을 하시죠. 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서버 클라이언트 단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죠. 폴더는 퍼블릭 아래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예. 이 폴더는 이제 퍼블릭 아래에 있는 파일들은 그 스태틱하게 서버가 되고요. 예. 즉 노드의 그 익스프레스에 의해서 예. 저희가 이제 두 개의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뒀는데요. 예. 하나는 jQuery 파일은 뭐 아시다시피 jQuery jQuery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거고요. 네, 라이브러리를 뭐, 불러와 jQuery는 예, jQuery는 저희 생활 코딩에 그 커리큘럼이 있으니까요. 뭐 모르시는 분은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스크립트도 이제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 한번 보죠. 예. 한 지금 총 14줄짜리 파일이고요. 그럼 지금 열어놓으신 이 script.js라는 파일이 우리가 직전에 만들었던 HTML 파일 안에서 로드가 되면서 제가 하는 역할은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데이터를 서버 쪽으로 전송하고 서버 쪽에서 푸시해주는 데이터를 그 HTML 파일, HTML 상으로 출력해준 역할을 하는 게 이 스크립트 파일인 네, 거죠? 네, 그렇죠. 예. 잠깐 코드를 살펴볼게요. 일단 접속을 하고요. 예. 제 지금 서버명입니다. 예. 그리고 3000번 포트로 접속을 하는 거죠? 네. 예.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input 톡에서요. 예. 엔터를 뭐 키가 눌리면은 이 예.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예. 만약에 13번, 즉 엔터가 실행이 되면 아래 예. 코드를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지금 그 톡 필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채 필드에 그 방금 적은 톡 내용을 추가시켜라. 세 번째는 그 인풋에 적어놓은 내용을 리셋, 즉 날려버리는 그런 세 가지 문장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문을. 그리고 만약에 서버에서 바라는 명령어가 이렇게 그 명령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 채 필드에 바와 함께 들어온 데이터에 채시라는 것을 입력을 해라. 그 채 필드에 추가해 주라 라는 겁니다. 매우 그럼, 단순한 채 코드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위쪽에 있는 소켓 뒤에 emit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떤 데이터를 보내 전송한다는 전송한다는 뜻이고요. 네. foo라고 하는 일종의 구분자 네. 파라미터로 여기 있는 요 데이터를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이 네. 부분이고 네. 반대로 이거는 바라고 하는 구분자로 파라미터로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푸시한 경우에 얘가 네. 작동을 하면서 챗 필드라고 하는 텍스트 필드인가요? 텍스트 에어리어인가요? 아니면 div 약간 아 div 그렇죠. 엘리먼트였죠. id 값이 챗 필드라고 하는 엘리먼트에 그 서버가 푸시해준 데이터를 네. 넣어라 라는 그렇죠. 뜻이군요. 저 데이터.chat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의 그 챗입니다. 이 밸류가 여기로 전송되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소켓 IO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소켓 IO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은 다 알아서 해주고요. 예. 저 같은 개발자리에 폼 잡을 수 있게 열심히 뒤에 예. 서포트를 해주고 있죠.